최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임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국 금지 조처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의 대사 부임에 문제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에 앞서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출국금지 대상에는 이 전 장관뿐 아니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도 포함됐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 경찰에 사건을 넘기려 하자 이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 본질, 여기에 맞게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출국금지 조처까지 내려졌음에도 구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보도를 통해 임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 전 장관이 여전히 출국 금지 상태인지 등에 대해선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이미 현지 부임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팀도 부임 전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대면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최종 윗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오늘 호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금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의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떠나게 되는 건데 실체 규명의 길이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최종 윗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일찍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일부 간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문건을 조사본부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을 혐의에서 빼라는 수사 지침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엔 이 전 장관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 전 장관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조사 방법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어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게다가 이 전 장관은 조사 다음 날인 오늘 오후 호주로 출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 사절로 임명해 수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호주 출국 전 황급히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지은 법무관리관 등 핵심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부랴부랴 이뤄진 만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길이 또다시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의의를 신청했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 당초 오늘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이 전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의 신청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뭐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출국 금지 여부는 일단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당사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출국 예정일을 알지 못한다며 기준대로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애초 오늘 대사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출국 일정을 변경했죠? 그렇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늦은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어제 공수처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명분을 쌓으려고 서둘러서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출국을 강행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전 장관이 일단 오늘은 출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 즉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할 경우 다시 호주 출국 일정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법무부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로 예정됐던 시드니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호주대사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을 금지한 지 두 달여 말입니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 전 장관이 이의 신청을 제기한 뒤에야 법무부도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출국금지 심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거라면서도 사실상 출국금지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뭐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 5시간쯤 뒤 심사위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출국금지가 풀린 겁니다.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왔으며 최근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도 수사 협조를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전 오늘 오후 타려고 했던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된 다음 날 최근까지 살던 경기도 수원시 자택을 정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수사 도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를 통해 출국 금지 사실을 알게 된 후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며 공수처와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향후 공수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며 호주 대사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4시간에 불과한 공수처 약식 조사만 받은 채 호주로 출국하면 추가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피의자 상태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공수처 조사를 받고 이튿날 바로 출국 금지가 해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만약 이대로 출국해 호주 대사로 부임한다면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태원 기자가 관련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건 지난 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해 장관 재직 당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틀 뒤인 지난 6일엔 이 전 장관이 두 달 동안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가 단 이틀 만에 해제되는 과정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튿날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이 전 장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한 데 이어 법무부는 곧바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를 풀어준 겁니다. 이 전 장관이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인데다 사건의 복잡성까지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짧은 4시간에 걸친 약식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 출국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일단 예정된 호주 출국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호주 대사로 부임한다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 관계자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사 부임 이후엔 귀국 일정 등에 따라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외교 사절로 임명돼 출국하는 것부터 출국금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뒤 마치 약속한 것처럼 속전속결로 해제된 것까지 이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한 지 이틀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한 건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했습니다. 애초 지난 8일 출국 예정이었는데 도피성 출국 논란 속에서 표를 취소했다가 일정을 다시 잡은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전 이 전 장관을 포함한 6명을 출국 금지했는데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보도로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약식 조사했습니다. 이어 8일에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미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결국 출국 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 조사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전 장관이 별다른 해명 없이 출국을 강행하면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가운데 공수처는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혹의 정점에선 이 전 장관 조사가 당분간 어려워진 만큼 나머지 대상자부터 먼저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한 거로 알려진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모두 6명입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단장 등을 경찰에 넘기려 하자 외압을 행사하고 처벌 대상을 축소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을 이종섭 전 장관이 총괄 지휘했고 이 전 장관 부재 시 신범철 전 차관이 그 역할을 대신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 해병대 수사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은 사건을 되찾아와 처벌 대상을 줄이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첩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역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의혹의 정점에 설 이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건 어려워진 만큼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부터 불러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 전 장관 출국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출국 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을 포함하는 대통령실이 연루된 최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강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했음에도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공언한 공수처가 성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현지 시각 12일 오후 호주 정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시작했습니다. 호주 측은 이 대사의 외교관 신분증을 미리 발급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종섭 주 호주대사 부임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공수처 또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조은재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데 그럼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일은 절대 없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YTN에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호주와 안보협력, 무기수출 부분에서 크게 활약한 적임자로 임명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수처가 부르면 이 대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해 조사받을 생각이고 다음 달 공관장 회의 때도 귀국해서 일주일 이상 서울에 머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도피자, 범죄자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이 임박해 판을 흔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새 축이 짜고 치는 구스도비다, 덫을 놨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종섭 대사를 내정하고 주재국의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등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점에 이 대사가 고발된 이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 요청을 안 했던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하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두 차례 이를 연장했다는 겁니다. 소환도 없이 출국 금지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는 게 용산의 인식인데요. 대통령실은 나아가 출국 금지는 수사 기밀이라 정부 당국자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친야 성향 일부 언론은 이를 먼저 확인해서 보도했고 야당은 이를 받아 정부가 이종섭 대사를 호주로 도주, 도피시킨 것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인권 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이다. 쭉 들어보면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선을 앞둔 만큼 여당에서도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서 정면 반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호주 대사직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고 게다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이 나온 대사를 바로 임명하지 않고 부임을 늦추는 건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명하고 불을 끄는 걸 넘어 공수처를 정조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정부 당국자도 알지 못한 출국 금지 사실이나 이종섭 대사의 통화 내역 등 수사 기밀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건데 공언 유착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닌 좌파 정치 공작 기구임을 보여준다면서 수사권 남용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